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염라대왕, 우리 이베스트 투자신꾼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이제 염라대왕이라는 표현은 잘 안 어울려. 저 얼굴에 뭐 염나는 무슨 염탐정을 해요, 그냥. 네. 네. 아, 시간 없으면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아니 뭐 이거 뭐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배터리데이가 지금 뭐 어쨌든 가장 큰 이슈인데 네. 사실 저희 어제 당사에서도 이하나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도 내고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나노와이어라는 좀 기술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이 좀 테슬라가 네. 사실 제가 이거는 그냥 저희 생각인데 어제 LG화학 주가 올라간 것도 좀 약간 그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제 LG화학 주가 올라간 게 뭐 CATL이 배터리 사고 났다 뭐 예. 그런 뉴스도 있긴 있었는데 예. 사실 뭐 배터리 사고가 한 번씩 나긴 하거든요. 뭐 예전에 현대차도 났었기 때문에 네. 꼭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좀 요 기술 때문인 것 같은데 한번 그 이 사진 보여주시면 예. 그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게 있는데 예. 저기 보면 그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그 선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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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네요. 배경이.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애플도 그렇고 요새 뭐 삼성전자도 아, 뭐 의미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걸 그냥 괜히 넣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추측들을 하는데 가장 많이 추측하는 게 나노와이어 기술 아니냐. 왜냐면 이제 나노가 그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머리카락의 5만 분의 1 정도로 아주 가는 예. 가는 선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예.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뭐 보이지도 않죠. 예. 근데 저거 이제 잠깐만 설명드리면 지금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최근에 얘기했던 건데 자사 배터리를 3, 4년 안에 배터리 용량을 2배 늘리고 수명을 무려 160만 킬로미터. 예. 뭐 그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행 거리. 근데 이걸 하려면 에너지 밀도를 일단 올려야 되는데 저번에 그 하이투자 연구원님들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한번 자세히 해 주셨잖아요. 예. 마법의 가루.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해 드리면 일단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높여 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건 이제 거의 한계에 왔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음극재인데 음극재에 흑연을 넣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리콘을 넣어야 되는데 이 실리콘이 워낙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너무 쉽고 에너지가 엄청나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 실리콘을 이제 거기다 그냥 넣게 됐을 때는 폭발 사고 부피가 너무 커서 그렇죠. 안전성. 실리콘이라는 게 이제 보시면 작은 결정들이잖아요. 그런 게 예. 이제 뭉쳐져 있는 건데 예. 약간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냥 밀가루 반죽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하나씩 떼어놓은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충전을 할 때는 이제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죠. 그냥 폭발을 해버리니까. 예. 결국엔 그 실리콘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나노. 이게 아주 그냥 미세하게 우리 뭐 그냥 가락국수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국수처럼 아주 그냥 잘게 선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게 뭉치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충전을 할 때 서로 이제 자기네끼리 뭉쳐버리면 이게 결국엔 터져버리는데. 아니, 잠깐만요. 네. 근데 저걸 하니까 지금 채팅창에 난리 났어요. 나노 신소재네, 이거. 아니, 나노 신소재.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은 그 나노 신소재 그 CNT 도전제 회사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네. 관련이 이름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염승환 차장이 얘기하는 건 나노 신소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노 와이어란 기술이에요. 예. 네. 네, 와이어 이제 선. 선 그 기술인데 회사에 나노만 들어가면 지금 막 찾느라고 난리들이죠. 절대 그건 좀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게 이제 이 기술이 들어가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을 지금 거기에다가 10%밖에 못 넣거든요. 아무리 많이 혼합을 해도 그럼 실리콘을 다 넣을 수가 있죠. 실리콘을 넣게 되면은 이게 실리콘 그러니까 흑연 대신에 실리콘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 네.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어허. 그러면 뭐냐면은 엊그저께 그 김현수 연구원이 오셔서 예, 전고체 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 나노 이게 해결이 되면? 예. 그러니까 아, 저희 그 이하나 연구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걸 하게 되는 순간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냥 그대로 쓰면 된대요. 네. 굳이 뭐 전고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전고체도 아직 만들기가 어려운데 5년 후에 뭐 일본에서 뭐 상용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25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안 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근데 이 기술이 적용이 되면 리튬이온 배터리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뭐 테슬라가 진짜로 이걸 했는지 모르죠. 이제 발표는 해봐야 되니까. 나노와이 기술이 만약에 상용화가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네. 리튬이온 배터리를 그대로 쓰게 되고 가장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많은 그 전기차 회사들이 원하는 게 에너지 밀도 올려서 주행 거리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양극재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 결국엔
우리나라 대형 배터리사한테는 뭐 당연히 리스크가 없어지는 그렇죠. 너무 좋고 네. 양극재도 바뀌지가 않아요. 양극재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네. 음극 소재는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예. 이거 만드는 기업한테 또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아, 실리콘 네. 지난번에 그 갸류상들 그 회사들도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밸류체인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건 이건 제 추측인데 네. 흑연 만드는 기업한테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흑연을 좀 담당하는데 그런 것만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좋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네. 배터리 데이까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저희 당사에서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이런 것들 소개해 드리는 건데 LG화학 주가에는 어쨌든 이 기술이 만약에 나온다면 전혀 나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터리대에 대해서 뭐 말도 많고 막 그렇지만 한국 배터리사들한테 좀 나쁘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분위기들이. 그래서 어제 LG화학 주가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요새 5G도 조금씩 이렇게 좀 꿈틀꿈틀 되던데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적 때문에 좀 네.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결국 이제 미국 5G 주파수 경매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네. 종료됐어요? 네, 드디어 종료가 됐고 금액은 한 5조 원 정도 규모로 마무리가 됐고 자세하게 누가 뭐 거기에 입찰했는지는 그런 거 공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추측하기로는 그 버라이즌하고 AT&T가 이제 미국의 주요 통신사인데 당연히 뭐 참가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결국엔 보통 마무리되고 나서 한 9주에서 12주 정도 사이에 그 후에 그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네. 그렇게 되면 4분기에 발주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뭐 아니면 뭐 스웨덴의 뭐 노키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뛰어들 것 같은데 당연히 긍정적인 건 또 화웨이가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 또 입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예. 이 통신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국내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국내 모멘텀은 작년에 뭐 KMW가 사실 주가 거의 8배 갔잖아요. 대부분 다 국내 모멘텀으로 갔던 건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오래 못 갔던 게 해외는 언제 터지냐 이 부분인데 결국 이제 주파수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정이 잡힌 거죠. 네. 스케줄대로 우리가 5G를 봤을 때 아 이제 4분기부터 진짜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12월 8일에 또 그 옥시언 107 3.7 기가헤르츠 입찰이 또 시작된다고 하면 주파수 별로 네. 다른데 그게 12월 8일에 또 예정이 돼 있대요.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5G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좀 실적을 보지 마시고 사실 장비주나 이런 건 수주산업이잖아요. 수주산업 뭐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에? 결국에는 숫자가 그러니까 찍히는 재무제표 그 숫자보다는 사실 수주거든요. 수주를 미리 당겨서 이제 반영을 하니까 그런 거 보면 5G도 한번 지금은 좀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 좀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증권과 좀 한번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또 이진우 연구원님이 오랜만에 그 메리츠 증권 네. 보고서 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제목을 쓰셨다고 주도주가 왜 이렇게 많냐고. 주도주가 많다. 뭔 놈의 주도주가 이렇게 많아. 많은데 그렇게 많나 이러실 수 있는데 압축된 거 아닌가. 근데 이분 쓰신 건 뭐냐면 과거에는 딱 이게 명확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차화정. 딱 그냥 눈에도 그리고 2012년도에서 한 13, 14년에 중국 소비주 아시죠? 예. 뭐 아모레를 중심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갔죠. 예. 그쪽만 갔잖아요. 그리고 2017년에 반도체 없는 분들은 완전 왕따 당하실 정도로 반도체만 가는 그렇죠. 랠리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이 됐는데 네.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아까 뭐 얘기도 하셨지만 BBIG도 있고 이게 네 개 사업군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또 요즘에 보면 뭐 건강 기능 식품 그렇죠. 거기에 자동차도 들어가고 네. 또 5G도 모멘텀 받으면 또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주도주가 군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섞여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그 당시에 주도주들은 그 당시에 업황의 사이클을 반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좋았던 것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런 업황들이 좋아져서 주도주로 이제 부각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아마존도 그렇고 최근에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쇼피파이 같은 업체들의 특징이 시장을 장악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플랫폼 기업. 테슬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자율주행 플랫폼을 또 그리고 있으니까 네. 하나의 플랫폼으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특정 업종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제조업에도 일부 있고 테슬라는 제조업이잖아요. 이런 쪽도 있고 이게 이제 분산돼 있다고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은 안 적혀있지만 제가 읽고 제가 생각한 건 이런 만약에 그 사이클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주도주가 계속 된다는 얘기는 이 기업들은 계속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전에 차화정도 1, 2년 하다 끝나버렸고 중국 소비주도 한 2, 3년 하다 끝나버렸잖아요. 네. 또 반도체도 1년 하다 끝나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업들은 뭐 향후 5년, 10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래서 통상은 주도주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아 이거 에너지 소진 아니야? 끝물 네.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어. 전 산업군에 그리고 그 주도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장악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주도주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간 사이클이 좀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뭐 많이 올라서 부담은 되지만 이게 진짜 1, 2년 오르다 말까? 그런 좀 고민은 돼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차화정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경기 사이클의 총화들 그리고 뭐 중국 대중국 관련된 그런 중국의 어떤 상황에 따른 특수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아니죠. 자생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갖췄는데 그게 네트워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쵸? 오늘 미국장도 보셨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완전히 다 아,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페이스북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글로벌 트렌드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이제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오늘 그 일정 제가 표가 오늘 일정이 많아서 제가 표로 그냥 가져왔는데 네. 오늘 좀 많습니다. 그 금통이 이제 금리 결정도 좀 있고 네. 이주열 총재 좀 발언도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내일 새벽에 이제 한국에 나올 텐데 예. 과연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나올지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한미약품이 그 비알코올성 지방감염 치료제 임상 2상 예. 오늘하고 29일까지 그 유럽에서 간악회 열리니까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그거 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하고 전기차 배터리 국내 소송 들어간 게 있거든요. 예. 그거 1심 선고 이제 미국에서는 LG화학이 이겼는데 예. 과연 이제 국내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예.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 수요 예측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아, 이거, 그래요? 예.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모가 결정을 하는데 예. 상단이 2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정이 될지 예. 뭐 많은 분들이 워낙 또 뜨겁게 관심 갖고 계셔서 그렇죠. 예, 공모가 어디로 결정될지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SK텔레콤 주주분들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게 오늘 이사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예. 자사주 매입 아마 발표할 거란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2,000억에서 5,000억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안 적어드렸는데 그 금융위에서 오늘 장 끝나고 예. 공매도 연장할지 그게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뭐 매경은 저 오늘 발표한다라고 확정해서 보도를 했더라고 네. 일면에다가 네. 근데 이제 금융위가 원래 한 달에 두 번 금융위를 하거든요. 근데 스케줄이 아마 이번 달에 하면 29일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임시 금융위를 해서 네, 임시 금융위를 해서 그러니까 빨리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하겠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마 오늘 장 끝나고 6개월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을 한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와 있네요. 네, 장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지수, 시작했어요? 예, 지금 지수 나오진 않은데 예상 지수는 한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나와 있고요, 코스닥 3포인트 아무래도 어제 미국 증시 좀 영향을 받아서 출발은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코스피 2포인트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842, 1포인트 0.12% 정도. 일단 소폭 강세로 사실 미국에 좀 오른 거에 비하면은 한국 증시는 조금 부진하게 일단 좀 스타트 오늘 10시가 또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 네? 확진자 급증할 거라면 또 약간 루머도 돌더라고요. 아니 어제 누가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네. 그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거 보니까 그 어제 저녁 기준으로 그저께보다 예 네. 많이 늘 거 많이 늘고 네.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앱 같은 게 있었던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우려감 때문에 일단 투자들이 좀 어제도 사실 그 3단계 격상 우려 때문에 뭐 장 초반에 급락 나버렸잖아요. 네. 그런 좀 리스크들이 좀 아직은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조금 오늘 좀 안 좋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전화를 좀 해봤어요. 3단계 격상에 대한 가능성에 네. 대해서 뭐 기자들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뭐 취재해보니까 그렇게 쉽게라는 표현은 아니고 간단치 않다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수가 또 워낙 위축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 좀 빠지는데 요즘에 하이닉스가 의외로 강합니다. 지금 벌써 한 오늘까지는 6일째인가요? 거의 지금 8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저희가 그때 자극을 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유 2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날부터 오르든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밑에 그 삼성바이오가 요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그 기업들이 LG화학 네이버입니다.
하이닉스 그냥 삼성 바이오로스 2등이더니 지금 4등인가 네.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 5등까지 떨어졌고 LG화학이 4등입니다 지금. 아~ 치열하네 2등 싸움이. 근데 LG화학이 오늘 보니까 또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했더라고요. 100만 원 나왔어요. 지금 주가 얼마인데요? 지금 주가가 이제 오늘 77만 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렸대요. 근데 그 이다솔 차장이 그랬는데 그러다가 한번 목표 주가 확 올리면 네. 그때 사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오늘 예, 예. 100만 원까지 올린 보고서도 나와가지고 예. 뭐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오늘도 2% 아. 그래서 하이닉스도 계속 2등 뺏기지 않으려고 좀 계속 올라가고. 아니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 1번만 예. 2번만 3번만 그거 아니야. 옛날에 무조건 1번만 예. 근데 보면 1번만 2번만 3번만 갑니다 막 어?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예? 근데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요새 바이오도 괜찮긴 한데 삼성바이오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자꾸 좀 그 순위가 밀려나니까 네. 약간 좀 밀리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 요새 그 나스닥 올라가면 보통 그 바이오도 강했는데 요즘에 바이오가 좀 약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요? 미국에서도 그 영향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에서는 그 클라우드 기업인데 더존비 존이 오늘 한 3% 가장 좀 강하게 좀 오르는 게 좀 약간 특징적이고 2차전지 언택트 기업들 좀 강하고 네. 하락하는 기업으로는 오늘 하이트진로가 2% 정도 좀 빠지고 있고요. 네. 뭐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쇼핑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 증가에 대한 좀 부담감을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트진로는 저 확진자가 늘면 집에서는 섞어 먹진 잘 않거든. 네. 집에서는 맥주만 마시지 그 테슬라주를 혼자서는 잘 안 타 먹잖아. 네. 확실히 좀 영향 받을 거야. 예. 아, 왜 웃어? 그거 몰라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사람들이 덜 모이면.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같이 예. 먹어야 야 섞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혼자서 섞는 순간이 좀 청승맞아 보이거든 이게. 예. 자 그리고 코스닥 아니, 같은 경우 공감이 안 되나 봐. 저는 술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하이트진로는 사실 요새 좀 빠지곤 있지만 그 테라가 워낙 히트를 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비의 그 카스를 거의 뭐 이제 나중에 넘을 거란 그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로 워낙 히트를 네. 쳤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어쨌든 올라가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근데 김프로님 말씀대로 또 아무래도 확진자 또 너무 늘어나면 네. 외부에서 못 먹는 수요는 좀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것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쪽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빠지고요. 펄어비스나 CJ E&M 대표 기업들 다 빠지고 CJN 같은 좀 진단 키트가 또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건 좀 증시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지금 예. 마이너스로 반전했네요. 예, 그래서 코스닥 전부 다 크게 빠지는 건 아닌데 변동성은 예. 크진 않은데 일단 좀 지켜보자는 좀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수급 쪽으로도 코스피 코스닥 다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데 근데 되게 특징적인 게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지금 계속 한 4일 5일 정도 지금 꾸준하게 좀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사실 장중에 내내 팔다가 오후장에 사서 들어 올려버렸거든요. 그걸 이제 어제 샀던 종목 업종들 보니까 주로 또 그 전기전자를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좀 사고 있는 전기전자, 뭐 언택트 기업들, 또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좀 사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오후에 한번 들어오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오전에 많이 팔다가 오후에 사면서 좀 증시 좀 올려놨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섹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재택근무 관련주들. 네.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대표주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다 그쪽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로나 수혜주들이 강하고 테마성으로 약간 움직이는 기업들이고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는 태풍 관련주가 제일 약한데 태풍 관련주도 있어요? 태풍이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안 줬다? 네 생각보다 지금 많이 태풍이 약해져 버렸잖아요 이쪽에 오면서 네. 그래서 뭐 조비나 경농 이런 비료주들이 사실 좀 수혜 기업들이거든요. 아. 네. 근데 최근에 좀 올랐었어요. 아, 근데 이제 태풍이 약해지니까 차기 주식장이 이런 거 보면 참 약간 좀 예. 네. 아 이게 태풍 관련 태풍이 많이 불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농작물이 네. 안 좋아지잖아. 네. 그럼 비료를 많이 비료 많이 뿌려야 되니까. 뿌려야 되니까. 아. 그래요. 입체적인 사고 좀 하세요. 네. 대단하시다. 아, 이런 건 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네. 또 좋고요. 그다음 폐기물 처리 관련주도 오늘 급락하고. 아, 폐기물. 네. 네.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게 특징적이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특별하게 증시는 한번 좀 투자분들이 그냥 한번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미국형 기업들이 여전히 강하다. 미국형? 그러니까 뭐예요? 뭐 네이버, 카카오, 아. 뭐 LG와 네. 이제 미국형 기업들이. 오늘도 좀 주도하고 있고 경기 민감주나 유통 피해 기업들은 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굉장히 부진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번 주에 좀 계속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데, 네. 그 이제 오늘 좀 소개해드릴 건 여기 좀 자동차가 들어갈 거 있는데, 코로나 원래 좀 다 피해주로 알고 있던 기업들인데, 네. 이제는 이제 피해주는 아니다. 그걸 좀 극복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그전엔 제가 뭐 코로나 관련해서 뭐 수혜기업, 피해기업 이렇게 좀 분류를 했는데, 네. 이 기업들은 피해지만 일단은 이제 성장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당연히 자동차고요. 자동차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네시스 신차가 2분기에 나왔는데도 어쨌든 코로나를 뚫고 엄청난 실적을 내줬고, 4분기에 해외 출시 시작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신성장 동력 이렇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보는 건 어쨌든 코로나에도 이익 창출도 잘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런 이제 신 성장 동력들이 다 확보가 되면서, 예. 뭐 우리가 뭐 주가 재평가라 그러잖아요.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사실 이게 요즘에 보니까 자동차주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분이 20만 원 딱 치고 가니까 요새 또 다 따라서 올리더라고요. 오늘 사실 저희 당사에서도 유지용 연구원이 22만 원으로 올려놨거든요. 현대차. 예. 근데 LG 화학도 한번 보시자고요. 100만 원 어떻게 하시면 또 따라 올리는지. 예. 한번 그것도 진짜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깜놀이네. 예. 100만 원. 그리고 의류회사는 좀 특이할 수 있는데, 의류회사들은 사실 오프라인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안 좋지만, 네. 예. 그 안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그 기업들은 실적이 다 좋았어요. 2분기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기업 얘기까지 좀 하긴 그렇지만 좀 이런 기업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의류? 예, 의류인데, 의류는 사실 피해주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예, 근데 온라인으로 전환한 기업들은 매출이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던데, 온라인 네, 매출 네. 자체가. 어.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뭔가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들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개최하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좋게 보시고, 네. 건강기능식품도 원래 그전부터 수혜를 받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 이거 건강기능식품 대부분 다 오프라인 가서 많이들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타격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온라인 쪽으로 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면역력, 이게 면역이 중요하잖아요. 코로나에 있어서. 그렇죠. 이 몸이 좋으신 분들이 또 피해를 안 입으니까. 그래서 특히 OEM 업체들 매출 급증하고, 그다음 또 이게 찾아봤던 건데 포장재 회사들이 요즘에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쿠팡. 그러니까 그런 이 재지 말고요. 네. 뭐 과자 봉지라든가 네. 라면 봉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화학 제품을 써서 포장재를 만드는데 네. 뭐 대표적으로 그냥 종목 말씀드리면 율촌화학 아시죠? 율촌화학이 아, 그 오래된 회사죠. 그 굉장히 농심 계열. 농심 계열이죠. 농심의 그 모든 포장지 다 율촌화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해외 쪽으로 이런 가공식품, 냉동식품, 라면 같은 게 다 특수 포장지로 만드는데, 이런 관련 기업들은 당연히 이 전방산업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PC도 사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인 게 PC잖아요. PC 판매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게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게임이 아니라 재택근무하니까. 네. 아, 고사양, 고사양 PC가 필요하죠. PC. 네. 그리고 재택, 이게 근데 대만에 또 패널이나 노트북 회사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 네. 실제로 매출이 많이 느는데, 국내에서도 뭐 PC 쪽으로는 또 특화된 그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약간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당연히 없겠죠. 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확산되니까. 근데 이번에 2, 3월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장 제가 좀 의외였던 게 골프예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골프가 가장 안전한 아웃도어 스포츠라는 거 아니에요. 4명 플러스 맞아요. 캐디 5명만 움직이니까. 맞아요. 뭐 그래서 거기다가 해외여행까지 못 가게 되니까 이 국내 레저 쪽으로 돌리면서 또 스크린 골프라든가 이런 매출이 늘어나니까, 관련돼서 뭐 골프 산업에 뭐 의류 회사도 많고 하니까 좀 이런 것도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가장 안 좋은 거 좀 진짜 직격탄 받는 거 다들 아실 테지만 그 기업들 한번, 그러니까 그 업종 한번 마지막으로 네. 내일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염 차장님 이렇게 매번 매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잘 알차게 정말 액기스만 뽑아서 전달을 해주시는지 매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 저도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저희 시청자들, 청취자분들 위해서 네. 계속해서 좀 많이 힘들더라도 공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